아무 맛도 안 나고 물에 젖은 골판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세상의 모든 맛 알려드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또 농심에서 얼리어먹 텃박스가 도착을 했어요. 짜잔! 제가 지난번에 신라면 볶음면 리뷰를 올렸었는데 라면이 출시도 되기 전에 먼저 올렸잖아요. 그게 이 얼리어먹 텃박스에 들어있던 신라면 볶음면을 리뷰한 거거든요. 이게 농심에서 신제품 구독 서비스인데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래서 신메뉴가 나오면은 먼저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얼른 열어볼게요. 이번에 또 뭐가 나왔을까? 두둥. 오, 뭐지? 렌즈 땡 뚝불면. 오, 또 컵라면인가요? 또 이렇게 종이가 항상 같이 오죠, 이렇게. 얼리어먹터 3기의 세 번째 신제품 렌즈 땡 뚝불면입니다. 신라면 볶음면이 매워서 못 드신다는 분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렌즈 땡 뚝불면. 국물 자작한 뚝배기 불고기 맛의 컵라면으로 전혀 맵지 않아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자렌지 조리로 드시면 면발이 반투명해지면서 식감이 더 살아나기에 꼭 전자렌지 조리에 드시면 더 맛있다는 건 안 비밀. 면을 모두 먹고 난 후 자작하게 남은 국물에 밥을 비벼 먹어도 꿀맛이라는 건 숨겨지지 않은 드러난 꿀팁. 일단은 뚝불이에요, 뚝불. 뚝배기 불고기인데 라면으로 나온 것 같아요. 신라면 볶음면이 불닭보단 맵진 않지만 살짝 맵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고, 이번에는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하네요. 저번에 신라면 볶음면 컵라면은 전자레인지 조리 불가능이라고 써 있어서 그냥 먹었는데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리면 되고요. 그럼 일단 끓여오기 전에 안에 구성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분말 스프 들어있고요. 그리고 불고기 소스, 아무래도 뚝불이니까 불고기 소스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후레이크가 꽤 큼직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컵라면 치고는 조금 커다란 건더기인 편이에요. 나머지는 파랑 청경채 그리고 당근 요 정도 들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프는 요런 색이고, 그리고 요 불고기 스프, 이거는 이따가 넣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리 방법을 보니까 면이랑 요 후레이크 먼저 넣고 물 붓고 렌즈에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 두 개를 넣고 휘저어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얼른 만들어 올게요. 뿅, 이렇게 렌즈에 돌려왔고요. 일단 분말 스프 먼저 넣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오, 이렇게 약간, 어, 뭐야, 건더기가 나오네요, 여기 안에서도. 뭔가? 아, 그냥 요 액체에 있는 스프가 뭉친 건가 봐요. 휘저어서 섞어줄게요. 이제 냄새가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오, 약간 살짝 인공적이긴 하지만 약간 불고기 향이 살짝씩 납니다. 지금 전자레인지 조리한 거라서 면이 좀 기대가 되고. 아, 이게 지금 콩고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장어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콩고기 같긴 한데 딱히 맛있진 않아요. 그냥 속 씹으면 이렇게 골판지 느낌 나는 그런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일단 후추 향이 아주 강해요. 맛있는데요, 이거? 국물에서 후추향이 아주 강하고 간장 양념의 짭조름함과 달달함 그런 맛이 나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조리를 해서 면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해요. 간이 조금 진하고 약간 살짝 짭조름하고 달고 약간 요런 불고기 향이 나는 그런 느낌이라 잘못하면 느끼할까봐 후추를 많이 쓴 것 같은 느낌? 근데 맛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하고 맛있는데요? 괜찮은데, 완전? 신라면 볶음면이 생각보다 제가 많이 실망을 했잖아요, 저번 리뷰했을 때. 짰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짜고, 그리고 면도 약간 좀 많이 아쉬워서 굉장히 그랬었는데, 이거 괜찮은데요? 진짜로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면이랑 국물은 맛있는데, 이 후레이크는 많이 애매합니다. 따로 노는데? 전자레인지에 따로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스프를 추가한 거잖아요. 근데 면에는 알아서 잘 스며드는데 이 고기는 겉표면에만 약간 양념이 묻어가지고
맛있다가 이 고기가 씹히면 기분이 살짝 나쁜데? 면을 다 먹었는데 고기 아까 보면은 마지막에 남은 국물에 밥을 비벼도 맛있다고 하니까 밥을 살짝 가져와 볼게요. 밥을 좀 말아봤습니다. 밥이랑도 어울릴 것 같은데? 밥이랑도 어울려요. 밥이랑도 괜찮네. 다 먹었어요. 이거만 빼고.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농심에서 나온 신제품 렌즈땡 뚝불면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보자마자 큰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 뚝불 특유의 달달하면서 약간 짭조름한 그런 느낌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느끼해질 수 있는데 후추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그 느끼할 것 같은 걸 많이 잡아준 느낌이고 그래서 후추향 많이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 먹었을 때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건 후추향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냥 조리해도 되는데 전자레인지 조리를 하는 게 면이 훨씬 더 쫄깃쫄깃해서 더 맛있고 하니까 드실 거면 전자레인지 조리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름부터도 렌즈땡 뚝불면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신메뉴인 것 같고 속이 약간 뜨끈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고기. 이게 뚝불이다 보니까 고기 후레이크를 넣은 것 같은데 아마 콩고기인 것 같아요. 먹어본 식감으로서는 아무 맛도 안 나고 물에 젖은 골판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거 빼고는 만족했던 라면이에요. 그리고 이거 배송 올 때 또 문자로 이거 보내주고 일주일 차이로 또 새로운 신메뉴를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오면 또 바로 빠르게 리뷰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잠깐!